네, 오늘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문 대표님 뵙기 전에는 조금 긴장을 하고 와요. 공부를 또 열심히 더 하고 와야 돼가지고. 왜냐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특별하시거든요. 유동성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의 원인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 제가 일전에 여기 방송 한 지가 몇 주 정도 됐죠? 지금 한 달? 그러니까 정확히, 3주? 정확히 네. 말하면 7월 그때 18일 날 네. 방송을 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7월 17일 날이 미국의 고점을 찍고 하락이 시작한 다음 네. 날 제가 와서 아마 이번에 그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간이 좀 기니까 좀 장마기간이다. 근데 이 장마기간은 폭우도 있을 수 있고 번개도 좀 칠 수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너무 이게 엄청난 폭우가 그러니까요. 근데 올라왔죠. 예측하신 대로 되기는 했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결국에는 그 이번에 많이 움직였던 게 막 경기 침체다. 네. 막 이런 우려가 되게 컸다. 많이 네. 영향을 준 거다 했는데 그보다는 유동성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으신 거잖아요. 일단 이제 좀 원인을 이제 항상 이제 네. 좀 찾으면 그 원래 전문가들은 환자들은 자기한테 나타나는 증상만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된 발달될수록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 계좌가 아프고 현재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가 어떻고 NKD 언와인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예. 보면 모든 것들은 저는 유동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뭐 정부가 됐든 아니면 이제 연준이 됐든 유동성을 공급하면 결국은 경기도 살린다는 걸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이제 연준 중심으로 금리의 그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유동성 조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출 중심의 그 유동성이 공급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옐런은 이제 연준 출신의 이제 그 금융 어떻게 보면 이제 석학이시죠. 이분이 또 이제 금융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유동성을 좀 채권 발행과 재정 지출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그 어떻게 하면 체제의 그 유동성을 풀고 있는 어떤 구조의 어떤 아주 예민한 그 변화가 7월 초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아, 예민한 변화가요? 네. 어떤 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7월 17일 날 직전에 6월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장은 이제 대부분 아, 물가가 잡힐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디스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물가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럼 그다음 행보로 아 그럼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해서 지금 제약적인 금리 상황을 좀 풀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채권의 금리들은 또 반영을 해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기존에는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기여서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을 바뀌어가는 변곡기간이라는 거죠. 그 변곡기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금리와 현재 진행되는 금리 체제 내에서 네. 자금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운용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작가님하고 이제 기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네. 혹시 투자하셨는데 마이너스가 나시면 파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선뜻 손이 안 나을 것 같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작가님이 저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그 실체가 어떻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헤지펀드를 위시하고 있는 이 그 자산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들은 그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롱을 하고 숏을 하면서 넷 익스포저를 좀 줄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 운영했었냐면 엔화는 숏, 그리고 엔화와 반대되어 있는 호주 달러는 롱, 그다음 미국에서 경기가 다시 좋아진 멕시코 페소도 롱,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크 롱, 반도체 롱, 네. 그다음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었으니까 네. 소비재는 숏, 뭐 이런 식으로 롱숏 포트를 짜는데 네. 이들이 짰던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났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낳는 구조에서 드디어 금리 변화가 생기면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없게 되는 거죠.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뭐냐면 그 일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엔화도 160엔까지는 과도했다. 한 140에서 145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인데 당연히 이제 그 숏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매도가 됐던 측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청산이 되면서 네.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 대다수의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은 그런 그 기존에 진행됐던 자산의 포지션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현상을 보시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경기 침체도 오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 이야기를 땡겨가지고 과도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어저께 보면 그 클라우디아 샴의 그 법칙을 이제 법칙. 했던 분도 이제 네. 리포트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요지는 뭐냐면 과거처럼 고용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워닝을 줄 수 있고 경기 침체 워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유동성을 풀으라고 하는 건데 과거랑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최근에는 그 미국 시장에 이민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민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통계적 수치의 실업률 하락은 실제적으로 과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 리스크로 보는 거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저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지나간 오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듣지 마시고요. 그냥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경기 상황에 유동성이 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뭐냐면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포지션 변경에 따라서 나오는 일시적인 자금의 언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옵션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하고 20개. 유럽의 네.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시장은 변동성 측면을 좀 잡아가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좀 시장 큰 하락의 원인을 기존 이제 자산 투자자들의 기존 자산 포지션 이런 변화에 따른 불우한 수순에 연동된 흐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다음 주 이제 만기일이죠. 네. 만기일까지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한 10일 정도 되겠네요. 뭐 거래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될 수도 있고요. 한 7거래일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네. 우리가 유동성을 좀 잘 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예.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좀 데일리 투자한 분도 많고 지금 상황이 약간 좀 그 두려움도 있으신 분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분명히 뭐 10개월, 12개월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블랙스완이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가격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회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타임에 기회를 삼는데 문제는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급반등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까지 네. 10월 초까지는 유동성이 빠지는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그 9월이 되면 그 미국에 또 대선 관련돼 있는 리스크도 나오기 네.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증시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내에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 리스크가 끝나고 4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좀 증시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기회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제 진심입니다. 힘든 3분기 좀 지나고 4분기에 네. 볕이 들 거라고 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네. 우리가 좀 이제 표나 지표상으로도 좀 네.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네. 그 제가 그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지표를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말로서 이게 설명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앞에 부분을 좀 근거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중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3번 지급준비금 예. 이 부분. 예, 지급준비금입니다. 그 왜 지급준비금이 시중 유동성이냐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에는 미국의 연준의 자산이 8,500억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급준비금은 150억 정도 수준. 8,500에서 150억이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좀 계산해 보시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급준비금이 3조 이상이잖아요. 3조 네. 2천, 3조 5천까지 네.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 자산이 테이퍼링 하면서 네. 한 8천억 정도, 아니 8조 정도인데 그러면 8조 수준에서 지급준비금이 3조 이상인 비율하고 보시면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중창출, 시중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은행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늘었냐 안 늘었냐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여기서 그 시중 유동성 지급준비금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등식에서 산식을 좀 구해보면 연준은 그 자산하고 부채가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연준은 자본금이 없어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증권이잖아요. 네. 이 소마 계정이라는 거는 바로 증권을 말하는데 연준은 뭐 국채라든가 모기지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준이 또 하는 거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면 또 연준의 자산이 되니까 그것도 대출인데 그런 예. 대출은 유동성 창고거든요. 예. 재활인 창고라든가 네. 작년에 이제 그 SBB 사태가 터져서 네. 은행에 이제 긴급 그 구제 자금을 줬던 BTF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준비금. 온전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도 사실은 부채죠. 하지만 그거는 양이 거의 고정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역내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은 그냥 연준이 운영하는 CMA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무부 TGA는 재무가 재정 지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지급준비금은 소마 계정의 대출의 마이너스 역내포하고 재무부 TGA인데 네. 그렇죠. 이 등식에서 지금 네. 지중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등식 왼쪽으로 가려면 역내포 빼고 재무부 TGA 네.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썼는데 2023년 7월에 보면 금리 네.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 네 번째 네. 페이지 이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그 지금은 QT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QT가 진행되고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소마 계정은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QT의 양적 긴축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테이퍼링을 했지만 네. 여전히 올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준비금은 QT만큼 줄어드는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대출에 보면 BTFP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작년에 이 지원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이제 만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비쌌을 때 은행이 대출을 했으니까 금리가 비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담대를 빌렸는데 높은 금리로 빌렸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이거 갚아버리고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뭘 어떻게 하냐면 비싼 거를 갚아버리고 싸게 다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대출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BTFP가 지금 잔고가 1,100억 정도인데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 그 양적 긴축이 한 250억 대. 그럼 사실은 그 4개월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 규모도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역내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역내포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이 들어가게 하려면 네. 3개월 비례 금리가 역내포에서 제시하는 그 금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3개월 비례 금리가 지금 역내포는 기준금리 플러스 5p이기 때문에 5.3% 고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얘네들의 금리가 떨어지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그때 5.3에 고정돼 있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3개월 비리 5.3%보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5.2%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7월 마지막 주에도 얘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역내포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니까 또 지급 준비가 떨어지죠. 아, 그들 네, 지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신 거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중 유동성이라고 판단하시는 지급 준비금이 늘려면 저 반대로 돼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출은 축소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것보다 이제 마이너스 되는 네.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네. 이제 연준만 보시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재무부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네. 재무부를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네. 옐런의 발언을 되게 면밀히 보거든요. 네. 그러면 7월 31일 날 그 QRA라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디테일한 부분이 세부안이 발표가 되는데 네. 사실 발표되기 이전에 이제 이틀 전에 그 QRA 1차가 먼저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TGA 잔고가 최천한 4,500억 정도를 네.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9월 말까지 TGA 잔고를 8,500억까지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9월까지요? 예, 9월 말까지. 예. 네. 그래서, 요거인가요? 예. 네. 그 다음 장인가요? 예, 다음 장 네. 보지 말고 요거 한 장으로 보시면 더 여러분들 아, 네. 저 복잡한 표 보지 마시고요. 네. 더 보시면 그러면 TJ 잔고가 1,000억 정도 더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7월 30일 날 제가 발표했던 걸 봤거든요. 네. 이미 8,500억 이상 쌓았어요. 아, 이미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재무부가 그 돈을 오히려 공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중 유동성을 빼버린 거죠.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포지션을 빠르게 바뀐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TGA 잔고 증액 누르면 그 결국엔 지급준비금 시중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낮아지는 건데 그렇죠. 이미 지금 확인하고 오신 부분에 이미 네. 천억 네. 그 부분을 네. 더 증액을 했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요소였던 거죠. 제가 주는 요소. 최근에 그 증시에 미국 증시 기준이죠. 그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TGA 계정 잔고를 보시면 돼요. 아, 예.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재정 지출하면 TGA 잔고가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TGA 잔고에 그게 줄었을 때 미국의 증시는 항상 상승을 했어요. 올해 보면. 그러니까 잔고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늘 이렇게 내려갔을 때 왜냐하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니까. 재무부가 신동성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네. 잔고에서 돈을 먼저 채우지만은 동시에 네.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TJ 잔고에 돈이 많다는 거는 네. 시중 유동성 빨아들이는 거고 예.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의 옐런 재무부 장관님께서는 네. 최근에 돈을 네. 좀 안 쓰시고 좀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리면 오버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왜 4분기부터 왜 그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냐 그거를 저한테 묻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이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7월 18일 날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에 7월 말에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방송이 잡혔었는데 사실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이때 이미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지금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네. 지금 떨어져서 그게 지금 위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유동성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표님은 약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4분기를 바라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리스크 표시 발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막기 때문에.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7월 초에는 증시가 강했지만 네. 이미 그 유동성 네. 측면 지급 준비금은 살짝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임계치가 있어요. 이걸 하락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연준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QT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중단할 수도 있다. 일단 그게 제 생각이고 시장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이 좀 돈을 풀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3분기에 좀 쬐었으면 4분기에도 돈을 좀 풀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우리 지금 QRA 관련된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좀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통계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금 흐름 자체가 4분기를 중심으로 다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뭐 9월달 예정되어 있는 것을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이제 또 드디어 이제 유동성을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기는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의 유동성을 풀면서 유동성 환경이 되게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시에서 제일 최고의 그 호재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9월 말, 10월 초에 가격이 아주 싸져 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지금 상황을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한테 온 평소에 사고 싶은 뭐 빅테크 이런 애들에 좀 더 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연말에 좀 두둑하게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말씀까지 도와주셨네요. 문정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